조명 하나 없는 늦은 밤 도로입니다. 차량의 헤드라이트만 믿고 주행 중이던 그때 반대편에서 강한 불빛이 달려드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제 본 역주행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올라온 영상입니다. 당시 편도 2차선 도로 위에서 1차선을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한 차량이 역주행을 하면서 달려왔다고 합니다. 블랙박스 화면을 보면 반대편에서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희미하게 보이긴 하지만 늦은 밤이라 시야 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 대형 사고가 날 뻔했죠. 다행히 블랙박스 차주인 A씨가 빠르게 반응해 2차선으로 차선을 옮겨 큰 충돌 사고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도로를 보면 왼쪽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양방향도 아닌 편도로. 설령 상대 차량이 실수로 진입했다 하더라도 서행을 하지 않고 질주하는 모습이 황당한데요. A씨는 본능적으로 피하긴 했지만 저기서 역주행으로 달려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아무리 봐도 음주운전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와 역주행인데 속도마저 엄청 빠르네. 상대 차량도 핸들 틀었으면 진짜 끔찍한 사고 날 뻔. 이거 꼭 잡아서 처벌했으면 좋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중앙선 침범과 같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에 100% 과실을 책임져야 할 뿐더러 형사처벌 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여나 차량 운행 시 역주행으로 진입한 것을 인식했다면 주변을 살핀 뒤 곧바로 갓길에 차를 정차한 후 경찰에 신고해 차량의 위치를 알리고 안내에 따라 빠져나와야 합니다.